시장에 용감한 형제하고 제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는 소문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났던 거로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. 주변에서. 네. 그리고 세븐하고도 좀 불편한 관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실질적으로 제가 용감한 형제 기획사를 거의 10년 만에 찾아갔으니까 그런 오해를 하실만 하다고 생각하고, 세븐도 YG 소속했지만 저희 그 YG 사업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만 그 기획사도 사실 처음 찾아갔어요. 아, 사실 다 자식 같은 친구들이에요, 저한테는. 예. 근데 제가 이제 그 이 친구들이 YG가 같이 안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 갖다 제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거 그런 거는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오해인데요. 네. 오래간만에 만나서 굉장히 좀 반가웠었고 사실은 좀 어색했어요. 뭐 마치 그냥 이미 결혼했지만 좀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날 때 좀 어색하잖아요. 어, 그럼요.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친구를 싫어하진 않는 건데 오히려 또 만나니까 어저께 일주일 전에 만났던 것처럼 또 다시 훨씬 더 재밌게 촬영을 했었었고요. 케이팝 스타는 누가 뭐래도 거기서 배출된 친구들이 뭐 이하이도 있었었고 악동 뮤지션도 있었었고 이제 YG 소속으로 케이티킹 뭔가 좀 더 음악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. 노래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. 가창력에 독특한 음색을 지닌 가창력 있는 가수들 위주로 심사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믹스나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돌 그룹 또 케이팝을 대표할 70여 개 기획사에서 정말 에이스들을 선발해서 최고의 팀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 노래만 보지 않고 춤만 보지 않고 제가 농담삼아 했던 얘기 이번에 외모도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매력까지 전 매력, 외모, 노래, 랩을 랩, 춤 이런 거를 다 보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K-POP에 나왔던 친구한테 제가 춤 못 춘다고 뭐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춤을 못 추거나 노래를 못 하거나 아니면 뭐 매력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믹스나인의 9명에 들어올 친구들은 사실 노래와 춤은 기본이어야 하고 플러스 매력과 외모도 분명히 봅니다. 왜냐면 아이돌 그룹을 만들 거니까 K-POP 스타 심사 기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심사평도 아마 180도 달라질 거라는 걸 아마 1화부터 보시면 여러분 기자분들께서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